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이제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92만 3천 명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정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외국인 고용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어서 국내 취업한 외국인은 이제 곧 10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오늘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을 맞아서 우리 사회가 이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조울성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이 여성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4년 가까이 경기도 채소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만 받았는데 그마저 숙소비 명목으로 월 30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떼었습니다. 지방노동청이 부당 공제했다고 인정한 액수만 800만 원. 퇴직금까지 모두 1,2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기숙사 돈 잘라 많이 잘라요. 방 안 줘요. 사장님 애인들이 많아요. 뭘 많이 나와요 밤에. 강원도 소농장에서 1년 2개월 일했던 캄보디아 남성은 임금 체불로 농장주와 분쟁을 겪다 노동청에 진정한 끝에 일터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농장주로부터 무단이탈로 피해를 입었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런 난처한 일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곳이 전국 44곳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입니다. 각종 고충 상담, 한국어 교육, 생활 지원 등을 담당해 왔는데 내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돼 모두 문을 닫을 위기입니다. 센터의 마지막 무료 진료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 노동자는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힘들 때 젊음 받았습니다. 타미미순, 루스, 람박마, 네사오마, 합. 내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은 지방 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담당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국가기관에 찾아다니는 걸 꺼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결하고 이런데 결국은 중간 날선 부르카들에 의해서 착취되거나. 내년 고용 허가 인원은 올해보다 37.5% 늘어난 16만 5천 명. 공공기관들이 더 많아질 민원을 상담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외국인 노동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SBS 조울선입니다.